뿅. 뭐라고? 실손보험 있으니까 수수비 보험 필요 없다고? 지사의 수수비 보험 끝판왕.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도 안 좋아지고 보장도 축소됩니다. 축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지사의 수수비 보험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됩니다. 물론 다음 달 4월달에도 판매가 되는 건 맞습니다. 지사 수수비 보험은 타사 대비 질병 수수비가 무려 50만원 얼마라고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특히 그 중에서 치액, 그리고 우리가 요실금, 혹은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체외 충격파 쇄소술이 모두 다 매회 무한 반복으로 사고를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종수수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음 달에 축소가 되지만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5종 같은 기준은 K사나 M사, H사, H해상이죠? 아니면 S화제. 동종 업계가 5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만원에서 3만원, 매우 비싸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사의 끝판왕, 수수비 보험 끝판왕 같은 경우는 5종 같은 경우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되고요. 타사 대비 1종부터 5종, 그리고 질병 수준까지 되면 반값 보험료로 타사 대비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사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타사처럼 보험료가 정상화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많은 할인 혜택이 다음 달부터는 정상 혜택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3월 31일 앞으로 3주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쪽, 그리고 질병 수수비 무한 반복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사의 수수비, 또 납입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 수수비, 거기다가 특정 엔제 수수비까지, 암, 뇌, 심, 거기다가 요즘에 많이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부인과 질병 수수비죠. 생활 질환, 그리고 성인 질환 모두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높은 금액으로 질병 코드로 인한 수술의 정의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타사도 수수비 보험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사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바뀌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 내용이 안 좋아진다 보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보험료나 보장 혜택은 쭉 가거든요. 지사의 수수비 보험만 보험료나 보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3월 31일 전까지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실손보험 있다고 수수비 보험 가입 안 하면 바보 멍충이. 수수비 보험으로 통원 시 요즘에 비급여, 로봇수술, 실의료수술 모두 다 수수비 보험으로 케어받자. 아니면은 본인 부담금 많이 깨집니다. 많이.